사운드 디자이너 그리고 연극 놀이 리더로서 공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신체, 감각, 텍스트, 사운드, 영상을 재료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연예술 다음 분야 참여하고 있는 서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첨단 기술 분야와 예술의 결합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무한한 재생산의 매체에서 어떻게 하면 예술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원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나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에서 다원 분야에 선정된 연출가 문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홈을 주제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좀 확장이 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제 동료 예술가들의 이야기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또 어떻게 작품을 만드는지 궁금해서 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 첫 연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021년에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공연예술 다음 분야로 지원하게 된 것은 그때 생겨난 어떤 연출가로서의 어떤 관점, 태도,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어떤 창작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서 개인의 연구뿐만 아니라 협업의 동료들도 탐색할 수 있는 이 창작 아카데미 지원이 나에게 좀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그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는 작품 활동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실상으로 옮겨와 보자, 공연 예술을 해보자, 이런 찰나에 한국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뭐 작업을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하게 진행을 해왔는데요. 주로 좀 내러티브 기반이 돼 이제 전시라던가 출판이라던가 이런 굉장히 이제 많은 방식들을 활용해서 제 나름으로는 쓰기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쓰기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글을 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어떤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쓰기도 하고, 또 관람객들을 이제 참여시켜서 관람객들이 어떤 것을 오리고 붙여서 쓸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쓰기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주제는 관객인데요. 사실 연극을 원래 전공을 했었는데 연극의 사유소에 관객이 있거든요. 근데 뭔가 공연에서의 관객은 그냥 극을 보는 형태에만 조금 그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완성할 수 있는 형태의 작품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저의 경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 개인적인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살면서 만나게 되는 질문들이 만나졌을 때 그때 작업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애도, 각자의 그런 애도와 이런 것들이 너무 바쁜 일상사에서 금방 잊혀지고 무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한 죽음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봄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여러 죽음들을 또 같이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 공연 감각의 감각은 관객들이 수동적인 관찰자의 자세로 그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자로서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곡이에요.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신체적, 정신적인 치유제가 된다라는 주제성을 가지고 작품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작품은 일종의 법정극인데요. 비인간 존재들과 함께 어떤 공방을 하는 어떤 그런 법정극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아주 일방적인 방식의 선과 악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이번 작품의 포인트는 투표인데요. 작품의 등장인물인 모 씨를 관객으로 설정해서 관객들이 그날 어떤 투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장면이 전환되고 크게는 작품의 서술자가 바뀌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그게 결말까지도 바뀌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홈에 대한 세 가지 레이어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제가 방랑하면서 만났던 여성들이 들려준 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객들이 공연에 와서 찾고 듣고 참여하면서 만나게 될 나에게 홈이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생각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보통 흔히 이제 공연에서는 연출되어진 어떤 장면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그것들을 듣는 수동적인 관객의 입장에 관객이 놓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문화비축기지라는 야외 공간에 이동을 하면서 각자 자기의 어떤 일상에서 있었던 한 개인의 죽음을 떠올리고 그걸 좀 더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각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사유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 공연에 관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주 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이 주최 측에서도 되게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데 이제 이것을 그냥 창작자에게 그대로 그냥 맡겨두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어떤 기획분들이시라던가 이제 담당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나가면서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작품을 잘 만들어야 한다, 이거에 국한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을 왜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네트워킹 파티나 이런 것들을 좀 줌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일정이 안 맞아서 다른 예술가분들을 아직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내년 2월에 열릴 서춘포홈 2022가 무사히 취소 없이 무사히 사고 없이 잘 올라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과거의 저보다 한 걸음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목표인 것 같아요. 이번 과정에서 고민했던 지점들, 연출 방향, 그리고 연출가로서의 태도, 관점,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예술적 세계를 확장시키고 다른 분야 사람들이랑 만나서 제 네트워킹도 확장시키고 제가 할 수 있는 선 임계점도 넘어보고, 아무래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같이 네트워킹도 되면서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같이 창작한다라는 이제 그런 기분을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광역소나타라는 작품을 어느 정도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려 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공연을 보시는 관객분들이나 대중분들한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작업의 방향성을 알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